1밖에 안 남았어요. 그 공격을 받고도 아직도 내 앞에 서 있다고? 와우, 정말이지, 특별한 녀석이라니까. 하지만, 자만하지 마. 지금까지는 내 진정한 힘의 일부만 보여준 거니까. 어디 한번 그 잘난 의지로 이것도 버텨보시지. 어떡하죠? 아스리엘이 앞을 막아섰다. 움직일 수 없어요, 이제. 행동밖에 못해요. 아이템도 못 먹어요. 아스리엘, 몸부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스리엘 기계 같은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우하하하. 나의 진정한 힘을 보아라. 그냥 안 돼, 어. 아스리엘이 앞을 막아섰다. 몸부림.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느낄 수 있어. 네가 죽을 때마다 넌 이 세계에서 점점 더 멀어져. 네가 죽을 때마다 네 친구들은 너를 점점 더 잊게 될 거야. 네 삶은 여기에서 끝이야. 아무도 너를 기억해주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면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야야,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도 덤비시겠다. 그것도 괜찮지. 조금 있으면 너도 모든 걸 잊어버릴 테니까. 다음 생에서는 그 태도가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어우, 이거 너무 어렵다. 여기가 안전지대인가? 아, 아니네. 버텨냈다. 몸부림.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으하하. 아직도? 자자, 너의 그 잘난 의지를 보여줘 보시지. 초반에는 아, 아니야. 좀 내려가서. 아,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 당신은 움직일 수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발버둥 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려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다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려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게임을 불러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하지만 아마 당신이 가진 작은 힘으로, 적은 힘으로, 다른 무언가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 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부르기가 있어요. 아! 토리엘을 불러오는 게 좋지 않을까? 아스고가 나을까? 언다인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을 불러오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토리엘, 당신은 아스레일의 영혼의 손을 뻗어 당신의 친구들을 불렀다. 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스레일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 울려 퍼지고 있다. 길 잃은 영혼들이 나타났다. 오, 아, 대신 나오는구나. 길 잃은 영혼. 대화하기.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모두의 자유를 위해선 가야 한다고 했다. 무엇인가 영혼의 마음속을 휘저어놓는다. 이건 너를 위해서야. 날 용서해다오. 아하. 토리엘표 공격인데? 아. 아, 맞긴 맞는구나, 이것도. 길 잃은 영혼들이 서 있다. 어, 다시 회복됐는데? 앞치마 덕분인가? 자비. 당신은 길 잃은 영혼과 싸우는 것을 거부했다. 무엇인가 영혼에게 낯익다. 아무도 다신 여길 못 떠나. 이것이 내 의미다. 이거는 해봤던 적 있는 거죠? 아스고우랑 싸울 때였나? 길 잃은 영혼들이 서 있다. 포옹하기. 당신은
길 잃은 영혼을 안아주며 꼭 다시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무엇인가 영혼에게 낯익다. 뭔가 가슴이 아프다. 좋아하는 것.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버터스카치 대신 시나몬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설마 이거는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 영혼의 기억이 되돌아왔다. 당신을 기억하는 걸 보고 다른 영혼도 당신을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 오, 네 운명은 너에게 달렸단다. 자넨 우리의 미래야. 오, 당신은 아스리엘 마음속 무언가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공격 말고 부르기. 불러옴이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센즈? 아니야, 알피스. 아스레일의 영혼 속에서 뭔가 울려 퍼지고 있다. 길 잃은 영혼이 나타났다. 응원하기.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계속해서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투가 영혼에겐 나뒤게 느껴졌다. 내가 믿겠지. 그렇지. 오. 얍. 길 잃은 영혼이 서있다. 전화하기.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혼은 땀을 흘린다. 영혼은 왜인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게 매우 친숙한 것 같다. 계속 거짓말해야 해. 아니야. 알피스. 죄책감을 덜어. 길 잃은 영혼이 서있다. 덕밍.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무엇인지 물었다.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온다. 아니야, 틀렸어. 친구들은 날 좋아해. 또, 난 너도 좋아. 아, 좋다. 당신은 아스리엘 마음속 무언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센즈? 아스레일의 영혼 속에서 무엇인가 울려 퍼지고 있다. 길 잃은 영혼들이 나타났다. 오, 얘네들은 정답이 뭘까요? 농담하기.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뼈에 대한 질 나쁜 농담을 들려줬다. 싫어하는 것 같지만 다른 영혼은 좋아하는 것 같다. 센즈는 좋아하는 것 같죠. 인간을 붙잡아야 한다. 그냥 포기해. 난 포기했어. 오, 아, 파란색 오랜만이다. 길 잃은 영혼들이 서있다. 퍼즐.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퍼즐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한다. 그리고 모두가 그럴 거야. 시도를 왜 해? 파피루스가 퍼즐을 좋아했죠. 길 잃은 영혼들이 서있다. 요리.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길 잃은 영혼은 기쁨을 숨기려 하고 있다.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해. 파피루스가 요리도 좋아했죠. 어이구야, 또 맞았네. 길 잃은 영혼들이 서있다. 모욕하기. 모욕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길 잃은 영혼을 모욕했다.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온다. 오잉? 형제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다른 영혼의 기억도 되돌아왔다. 아하, 형제끼리는 약간 이렇게 험하게 군다는 걸 표현한 건가? 오, 아니 잠깐, 넌 내 친구잖아. 절대로 너는 못 잡지. 야, 널 항상 은호할겠구만아. 당신은 아스레의 마음속 무언가가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언다에만 남았죠. 아스레일의 영혼 속에서 무엇인가 울려 퍼지고 있다. 길 잃은 영혼이 나타났다. 초록색이네. 설마 이 하트의 색깔이 그건가? 인간의 영혼 색깔인가? 대련하기. 아, 요리 배우기.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요리법을 가르쳐주고 싶어한다. 모든 인간은 죽을 거야. 아, 이거구나. 길 잃은 영혼이 서있다. 대련하기. 아, 공격하는 척.
이것도 처음에 반응이 좋았었죠. 당신은 길 잃은 영혼을 살짝 건드렸다. 당신의 싸움이 어딘가 매우 낯익는다. 넌 우리 진정한 적이야. 그렇지 않아, 언타임. 길 잃은 영혼이 서 있다. 미소짓. 당신은 길 잃은 영혼에게 전에 봤던 것처럼 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갑자기 기억이 되돌아온다. 뭐 몇몇 인간은 괜찮은 것 같아. 아마도. 당신의 친구들의 영혼이 아스리엘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누군가. 응?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영혼 속 다른 무언가가 점점 강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직 불려와야 할 사람이 한 명 남은 듯하다. 하지만 누굴? 갑작스레 당신은 깨닫는다. 당신은 팔을 뻗으며 그 이름을 외쳤다. 누구지? 응? 뭐라는 거야? 오. 오. 아스리엘과 저 이전의 인간 같죠.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행복했던 시절, 가족과 같이 지냈던 시절. 당신은 친구들의 영혼이 아스리엘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아스리엘의 표정도 조금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아스리엘 드림워. 뭐라는 거야? 이 기분은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야, 싫어. 난 아무도 필요 없어. 아스리엘을 부른 것 같은데? 오, 야, 이거 너무 못 피하겠다, 이거. 그쵸. 왠지 지금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된 이유는 그 인간의 영혼 때문인 것 같고, 인간의 의지 때문인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순수했던 그 괴물 아스리엘 있죠. 그 아스리엘을 부른 것 같은데? 그만해. 나한테서 떨어져. 알아들었어? 널 찢어버리고 말겠다고. 어? 날 피해가는 건가? 아니네. 아, 맨.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왜 내가 너를 계속 붙잡아두려고 하는지. 어? 뭔가 눈물 같은 불꽃이 내리는데? 왜냐면 네가 특별해서 하면 너만이 오직 나를 이해해주고 너만이 오직 나와 즐겁게 놀아주는 사랑이라서야. 그 인간이 맨에게 말하는 것 같죠? 저라기보다는 저 이전에 왔었던 그 맨.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난 너를 아끼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맨. 그 누구보다도 아낀단 말이야. 이렇게 끝낼 준비가 안 됐어. 널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어. 너 같은 아이와 헤어질 준비가 안 됐어. 아, 그렇죠. 인간이 먼저 죽었던 거죠. 원래는 그 괴물들이 들려준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는 인간이 아스리엘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인간이 먼저 병으로 떠났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병에 걸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 괴물, 즉 아스리엘은 상심한 나머지 그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고 인간계로 나갔다가 오해를 받고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곧 아스리엘도 목숨을 잃었고. 근데 그 힘을 이제 알피스가 이용해서 이렇게 플라위에게 넣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스리엘의 부분이 남아있는 거네요. 인간을 그리워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제발. 아, 울고 있다. 그만해. 그냥 내가 이기게 해줘. 그만. 당장 그만해. HP가 0.01, 0.0001로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죽이지는 않네요. 뭐 당연하겠다면 당연하겠지. 맨 아스리엘 너무 외로웠어. 맨 너무 무서웠어. 맨 맨 난 점점 아스리엘 부부만 남는 것 같죠. 나는 아 정말 미안해. 난 언제나 울보였지. 그렇지만 나도 알아. 너 사실 그 아이가 아니지? 맨 말이야. 그렇지? 아, 나를 그 내전에 왔었던 그 인간으로 착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같은 인간이니까 그때 그 인간을, 첫 번째 인간을 잃었던 슬픔을 잊지 못하고 저를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맨은 오래전에 죽었는걸? 그럼 맨 처음에 제가 떨어진 인간의 이름을 정할 때 그건 제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 아스리엘의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그 인간의 이름을 지었던 거네요. 결국에는 오프닝 이야기도 제가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고. 와, 우연히 저는 또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리고 또 아니구나. 그런 것 같죠. 지금까지 그게 이제 하나의 트위스트 같은 거죠. 반전. 이게 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인간의 이름이었고 그 이야기였네요. 뭐 네 이름은 뭐야? 프리스크? 아, 그렇구나. 내 이름은, 진짜 내 이름은 맨이 아니라 프리스크였어요. 이야. 그랬구나. 되게 그렇다. 소름 돋는다. 그거 멋진 이름이네. 프리스크.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야. 내가 꽂혔을 땐 나는 영혼이 없었지. 그러고 보니까 게임 오버 당했을 때 혹은 제가 토리엘네 집에서 잠을 잤을 때 저를 맨이라고 불렀잖아요. 꿈속의 목소리, 즉 아스고어가. 그건 결국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인간에게 했던 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부족했어. 하지만 모두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감정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다른 괴물들의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됐어.
다들 서로를 정말 아끼고 있어. 그리고 너도 정말 많이 아끼고 있어, 프리스크. 모두의 마음을 너에게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파피루스, 센즈, 언다인 알피스, 토리엘. 어? 아스고우는? 괴물들은 이상해. 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도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브리스크, 난 네가 날 용서 못한다 해도 이해해. 네가 나를 증오한다 해도 이해해. 정말 기괴하고 끔찍한 짓을 했잖아. 너한테 상처를 줬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 친구, 가족,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했던 짓은 변명할 수가 없어. 용서를 해야겠죠. 사실 앞에서 제가 계속 말을 했긴 했지만 좀 스토리를 방해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한데, 결국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약간 의미심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 비디오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인간의 정체, 그러니까 맨이라는 인간의 정체가 뭔지 조금 아직은 불확실하긴 한데, 어쨌거나 아스리엘은 그냥 맨이라고 하는 인간 친구를 많이 그리워했을 뿐이고, 그때 그 어린 마음을 아는 채로 플라위라는 꽃으로 변해서 약간 어리광을 불었던 거죠. 조금 정도가 심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알고 있다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용서한다. 뭐라고? 프리스크, 제발. 너 때문에 또 울 것 같잖아. 그래도 네가 나를 용서한다고 해도 이 영혼들을 가지고 있을 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각자에게 되돌려주는 것뿐이야. 그 인간들이 지금 살아있나? 존재하나? 하지만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뛰고 있는 게 느껴져. 모두 하나의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어. 모두의 힘, 모두의 의지로. 이제는 괴물들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때야. 아, 결계. 오. 결계는 부서졌다. 브리스크, 이제 가야겠어. 모두의 영혼이 힘이 없으면 나는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 아, 곧 있으면 나는 꽃으로 되돌아갈 거야. 나 자신이기를 그만두게 될 거야. 자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니 브리스크,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야. 알겠지? 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 아니지. 사라진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위로해준다. 보내고 싶지 않아. 브리스크, 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네가 뭘 하든지 모두가 널 위해 함께 할 거야. 알겠지? 이제 시간이 없네. 잘 있어. 그건 그렇고, 브리스크. 나 대신, 우리 엄마랑 아빠를 잘 보살펴줘. 알겠지? 브리스크. 다 그냥 나쁜 꿈일 뿐이야. 제발, 일어나렴. 오, 일어났구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했어. 영원히 쓰러져 있는 줄 알았어. 맞아. 조금만 더 오래 그러고 있었다면 난 기절했을 거야. 다음에 낮잠 잘 생각이라면 말부터 해달라고. 알겠지? 그래. 하필스가 애처럼 울었다니까. 뭐? 난 울지 않았어. 난 안 울었다고.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간 것 뿐이야. 뭐가 들어갔는데? 눈물. 자자. 중요한 건 브리스크가 무사하다는 거야. 이제는 제 이름을 다들 부르네요. 자, 브리스크. 차나 마시는 건 어떤가? 그러면 좀 나아질 걸세. 오, 일단 잠시 여유를 주는 건 어때요? 분명 아주 지쳤을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브리스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기억이 안 나. 꽃이 있었고 그 다음은 모든 게 하얘져 버렸지. 어디서부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결계가 사라졌어. 네가 준비됐다면 모두들 지상으로 올라갈 거야. 돌아갈 거야. 이제 동쪽의 문으로 가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멋진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줄 수도 있고. 좋을 대로 하렴. 우린 여기에서 기다려줄게. 다들 기다려주는 건가? 처음에 봤던 엔딩에 비하면 뭔가 더 그런. 물론 첫 엔딩에서는 아스고가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나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뭔가 사실은 이랬다 이런 느낌으로 또 새롭게 나오니까 이것도 되게 마음이 짠하네요. 대체 그럼 그 맨이라는 인간은 누구일까요? 그냥 정말 그 이야기 그대로 단지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런 건가? 그렇다기엔 뭔가 비디오 내용에서 뭔가 인간이 시킨 것처럼 맨이 시킨 것처럼 아스리엘이 인간의 영혼 6개를 모으려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약간 악의가 안 맞긴 한데 어쩌면 제가 좀 중간에 스토리를 이해를 잘못해서 빠뜨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다음화에서는 마침 이렇게 시간을 주시니까 한번 돌아가서 스노우딘부터 쭉 거슬러 올라오면서 식물들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레이트 도그나 도가레사 도가미도 보고 여러가지 친구들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에 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스고에게는 자식이 없지. 어? 그래서 늘 같은 나이고 아마 영원히 그럴 테지. 그러면 아스리엘은 뭐지? 응? 만약에 자손이 인간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뭐라고? 하, 그럴 순 없어.